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참, 뭐 하는 거냐면, 수학은 숫자, 숫자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는 그림이야. 포함함? 이게 박스, X축하고 Y축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이걸 식으로 쓰거든? 이 식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이 수를, 수의 규칙성을 간단하게 쓴 게 식이야. 식을 함수로 그려. 함수는 숫자로 쓸 수 있어. 수는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을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생기면 이해를 다 한 거고, 이 그림으로 그릴 줄 모르면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일찍부터. 그림 그리는 거. 근데 너무나 그냥 애들이 막 해버려. 그래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곱하기가 2차원이라고 했지, 내가. 어? 2차원. 더하기 연속.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고,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는 1차원, 2차원, 그 지수는 3차원 이상, 그지? 그러면 직각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직각. 그래서, 2, 2, 4를 썼든지, 여기다 X축, Y축에서 4, 2를 찍든지, 그런 끝이요. 그럼 니네랑 나의 차이는 뭐예요? 난 X축, Y축을 그렸고, 너는 그냥 그렸다고. 그지 않냐? 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이 곱하기 의미까지 생각해 본 거고, 그리라고 했을 때, 니네는 숫자만 생각한 거고, 단지 니네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를 이해를 했다는 거지, 그지? 똑똑이들. 똘똘이들. 둘 다 맞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X축, Y축을 해준 게 훨씬 더 고난이도 답이겠지? 인정? 니네한테 인정받으면 돼, 나는. 남들 진짜 안 봐도 돼. 자, 3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잖아, 자리법칙, 그지?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번 나왔으면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라는 거거든. 그러면 니네 방식대로 그려도 상관없어.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를 놔, 세 개. 그래서 다섯 줄을 놔. 그지? 아니면 다섯 줄을 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 다음에 세 개를, 세 줄을 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8 더하기 5를, 이거는 뭐가 생각됐냐면, 0, 뭐, 플러스 생각돼 있지? 그래서 출발점 0 그렸어. 0을 그려야 돼. 0에서 몇 칸 가야 돼? 8칸 가면 돼. 그 다음 몇 칸 가면 돼? 플러스 5 하면 돼. 그래서 몇 칸 하면 돼? 13칸 하면 돼. 다 그린 거야. 오, 한 방에 가버렸어요. 오, 팔을 또 못했어. 근데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3 빼기, 빼기 2지. 그러면 이건 더하기 3이지. 0에서 3칸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에 뭐라고? 빼기인데, 그럼 왼쪽이지. 빼기의 반대 방향이요. 그럼 무슨 방향이요? 더하기지. 두 칸을 가. 3칸, 2칸. 플러스 2. 그래서 5. 아니, 5, 5고, 플러스 2. 이해됐어? 오른쪽으로 하는 거 뭐라 그래? 플러스. 왼쪽으로 하는 거 뭐라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 왼쪽인데, 왼쪽이 아닌 방향.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오른쪽이 되는 거네. 그래서 플러스가 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응? 근데 1차는, 이 수직선은 두 가지가 있어. 수가 써있는 직선. 0,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게 수직선이고, 또 어떤 선이 있으면 그걸 직각으로, 수선이 직각으로 가는 거, 그걸 수직선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야, 수직선 수학에서는. 오케이? 이걸 물건으로 그려라. 이렇게 되면 물건은 수직선 위가 아니라 물건으로 그리면 되지, 위가. 맞지? 어떤 거든 상관없어. 13개에서 보통 이렇게 되나? 이게 10개는 10개 근데 10 쓰고 세 개를 해. 빼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13개를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한 다음에, 이건 13개잖아, 통. 이걸 6개를 빼. 그러면, 3개, 6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려버려도 되고. 그치? 그리는 방법은 상관없어. 이거를 2분의 1, 2분의 4, 4분의 2, 6분의 3을 그릴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뭐야? 크기가 똑같게. 잘 그렸어. 입체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커져 쳐줘야 돼. 똑같은 거 그지? 두께가 이게 똑같게 그지? 아,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다 나눠 뭐 몇으로? 공통하게 여섯 개로. 이게 점점점 찐 다음에 이렇게 새카맣게 해갖고 이렇게 새카맣게 나누면 되겠지 뭐 그지? 아 됐어. 자 확인하는 거야.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을 때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2분의 1과 8분의 1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2분의 1에 2개 그럼 넌 동그라미로 했고 이런 생으로 했고 그지? 근데 이거를 그릴 수 있는 애는 완전히 이해한 거고 안 그런 애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애는 분수의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애잖아. 니네 잘하는 편이요. 못하는 애도 많어. 이거 이런 거는 어? 이렇게 흥분 100 그리고 30 그리고 7 그리고 책에는 그렇게 나왔잖아 그제? 저렇게 하면 돼. 나쁘지 않아. 책에 나왔으니까 15가 10철 이게 뭐 맞잖아. 이게 15 이게 7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그제? 그 다음에 뭐 칸을 거도 되고 안 거도 되고 상관없어. 맞지? 칸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칸을 나눴지. 일부러 힘들게. 중심점이 A 있는 원의 반지름 다섯 개를 그려라. 뭐 아무거나 던지는 것도 쥐고 다섯 개만 다 똑같다는 거야. 그치? 이건 동심원이라고 하지. 중심점 같고 반지름 다른 거야. 이렇게. 동심원. 이렇게 같이 그리는 게 더 좋아. 중심점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중심점을 떨어져 그리면 틀린 거야. 오케이? 중심점 같고니까. 중심점. 자, 이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그러나, 나머지 정리. 이거는 나머지 정리인데, 이걸 10을 쓰면 2 곱하기 5 더하기 1 그리면 돼. 이렇게는 그릴 수 있어. 11. 2 곱하기 5 더하기 1. 이거는 그릴 수 없어. 땡땡땡 1은. 이해됐어?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11개를 그려. 근데 2 곱하기 5를 그려. 그럼 5개씩. 5 곱하기 1을 그려도 되지? 5개씩. 5개씩 2개를 그런 다음에 이거 한 개만 그리면 돼 이렇게. 맞지? 그 대신에 뭐라고? 2 곱하기 5니까 2가 5개 이렇게 묶어놔야지. 그럼 끝이요. 이해되세요? 네. 아. 그래서 2 곱하기 5 더하기 이거 식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최고로 잘 그린 거야. 아, 이게 나머지 거. 0.2? 애들은 되게 어려워해. 0.1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1만 있으면 돼. 이걸 몇 토막 내면 돼? 10 토막 낸 다음에 여기서 점 이렇게 쫙 찍고 0.2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림으로 수직선 위에 그리면 되니까. 잘했어 그렇게. 네모가로 해도. 1.5하고 1.2도 이 수직선 안에서 도화기 그리듯이 그리면 되지 그치? 다음에 직각보다 크고 평각보다 작은 각. 그러면 먼저 뭐라고? 평각도 그리고 직각도 그려야 돼. 직각보다 커. 커. 평각보다 그럼 여기지, 여기 사이. 그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긋고, B.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시해서 A, B 해서 직각도 나타내고, 평각도 표시해놓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그래야, 눈으로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걸 표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지? 잘못 그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려면 먼저 뭘 그려? 먼저 45도를 그리니까 직각을 그려야지. 직각을 그리고 반을 그리고, 그지? 응?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고? 45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20도로 그리면 이렇게 20도. 이게 20도.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25도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다 표시한 거예요. 맞아.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 그치? 그치?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하기 360도 그림으로 증명하라. 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 그렇게? 오, 너는? 잘라서. 아, 자, 이렇게 하면 돼.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하면 돼. 왜? 삼각형이 하면 180도니까. 180도 하기 180. 그지?
되게 간단해. 오각형은 180 하나 더 그리면 돼. 육각형은 모두 한 개 더 그리면 돼. 칠각형은 모두 하나 더 그리면 돼. 팔각형은 모두 하나 더 그리면 돼. 맞았어?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네. 삼각형이 180도임을 증명하라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고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 엇각이다. 그래서 요게 합치면 이게 180도지? 그러니까 요것도 180도다 이렇게 증명해 주든지, 아니면 삼각형을 요걸 찍고 요것도 찍고 요것도 찍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 찍고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여기 A, B, C가 이렇게 쓰면 여기다 A, B, C가 쓰면 돼. 그럼 합치면 180도 돼. 찢어도 되고. 이게 증명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야. 삼각형은 180도 증명하는 방법. 언제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에 삼각형이 합이 180도인 거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졌냐면, 오 그렇게 아 그렇게 접었다고. 어 맞아. 그것도 있어. 또 어 그렇게 찢는 방법도 있어. 어 잘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요각하고 엇각이라고 하고 중2 때 나오면 이제 요각하고 엇각이고 이게 별표까지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별 세모는 180 그러니까 안 해도 180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오케이? 자 이거 2와 3분의 1과 2와 5분의 1 이러다 보면서 한쪽은 이렇게 하는 건 해야지. 더 무거움을 보여라.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여기다 두 덩어리 3분의 1 분동을. 이거는 두 덩어리 5분의 3을 분동을 넣으면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지. 아니면 여기다가 사과를 2와 3분의 1 조각, 2와 5분의 3 조각을 여기다 놓은 다음에 무거운 거는 여기다 놓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무거움을, 아, 이거 잘했네. 어떻게 해서 무거움을? 무겁다에 신경을 좀 덜 썼지? 자, 이것도 똑같아. 1을 뭐라고? 0에서 1인데, 이걸 다섯 조각을 해. 먼저 0에서 1을 가.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5분의 2. 2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을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5분의 3 이렇게 쓰면 돼. 이건 5분의 2고. 방향으로. 그치? 방향성이야. 직선에 AB와 CD가, AB와 CD가 수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점 찍었어? 아, 넌 선분으로 한 거야. 끝에를 딱 한 거는. 이건 직선 그랬어. 자, 봐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건 직선이고, 이 두 점을 나누면 선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가면 반직선이고. 이건 반직선, 이건 선분, 이거는 직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쳐줘야 돼, 이거. 그지? 이렇게 쳐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CD를 써줘야 돼, CD.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A, B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직각 이렇게 해줘야 돼. A, B, C, D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분처럼 됐어. 네? 선분처럼 됐다고. 네.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고. 선분과 직선은 다르다고. 선을 자르는 건 선분. 직선은 영원이다. 끝까지. 이해됐지? 선의 종류 해가지고 중급 논술에 나올 거야. 한 직선에서 수직인 두 직선은 뭐야? 이렇게인데, 이게 수직이라는 걸 두 개 다 보여줘야 돼. 봐봐.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안 해주면 틀려. 아, 이렇게 해도 돼. 지우게 돼. 아니, 이렇게 돼. 양쪽에다. 두 개는 해야 되는데, 요렇게 수직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해. 최단 거리. 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것도 거리고, 그럼 거리만 천천만별이게. 거리 못 재게. 이해됐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는 거야. 자, 다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지? 야, 봐봐. 이렇게 해서 모두 같다는 걸 어떻게 표시해줘?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야. 그치? 정사각형을 그린 건 맞는데, 이렇게 갔는데 봐봐. 이렇게 해도 길이가 같을 수 있지? 어? 맞아? 아, 저 잘못 이해했어요. 아. 네 개가 얘랑 똑같은 거. 아, 내면의 길이가 모두 같은 네 개의 사각형을 그리라고? 이렇게, 이거. 그지? 평행사변형도 되고, 봐봐. 이런 마름모도 되지? 이렇게?
그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학에 쓰이는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다 땡을 쳤고 뭐 치면 수학 선생님이 왜 거기다 땡땡을 칠까, 띵을 칠까, 동그라미를 칠까, 이걸 다 봐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나중에 떠오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사각형 사다리꼴 그러면 이게 뭐 니네 이거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요? 각이 네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이런 걸 오목사각형이라고 해. 안 봐요, 니네는. 사각형은 오목사각형과 볼록사각형이 있어. 니네는 뭐라고? 볼록 튀어나온 사각형만 배워. 이걸로 이런 사각형이 있어, 오목사각형. 이해됐지? 에? 근데 이제 사각형이 있으면, 사각형. 사각형 안에,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사다리 꼴? 그 다음에 뭐라고? 평형, 사변형? 그지? 그 다음에는? 마름목? 그 다음에 여기는 직사각형? 이 가운데가 정사각형? 저 이해가 안 돼. 지금, 그지? 예. 안 되지, 이해. 이거 알아? 배운 적 있어? 아, 배운 적 있어. 요 보완 관계를 이해를 완전히 하면 이 도형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했다는 거야. 근데 도형의 특성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마름목 나오면 도형의 특성 있잖아. 안 알려주고 그냥 문제에다가 그 써먹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다 그려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 그래서 이미지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어. 정사각형은 뭐뭐 있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있어? 있어? 정칠각형 있잖아요. 정칠각형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죠. 어, 있어? 있긴 있잖아요. 있냐? 없어요. 360도를 나눠줘야 돼. 정은 똑같아야 되니까. 자, 정삼각형은 3 나눌 수 있지? 네? 360도에 뭐야? 인수. 그지? 3으로 나누면 뭐라? 120도씩? 아, 360도 아니지. 그지? 정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 정사각형은? 사각형은? 이렇게 하니까 180, 360이잖아. 4로 나누면 90도. 정오각형은? 정N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공식이야. 자, 해볼까? 저 정삼각형은 몇 도야? 180도. 정사각형은? 180 곱하기 2. 정오각형은? 180 곱하기 3. 정N각형은? 180 곱하기? N 빼기 2. 먼저 이게 공식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N각형으로 나누면 한각이 나오네. 이게 똑 떨어져서 뭘로 나와야 돼? 정수로 나와야 되지. 무한소수로 나누면 못 나누잖아. 그거 알아듣는 거냐? 참 똑똑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거 알아듣는 거. 자, 어쨌든 칠교판도 칠교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지. 칠교판 본 적 있어? 어? 칠교판 로 만들 수 있는 모형들 해갖고 몇백 가지 되거든? 그 칠교판으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야기 만들어서 대화하고 막 사람처럼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래서 동화 만들고 칠교동화. 다음 한번 수업할까 이거? 칠교판? 이 칠교판 뭘로 만들면 좋은 줄 알아? 나무? 아니 저기 배달 주는 거 있잖아. 자석 붙어있는 거. 어? 그걸 종이를 잘라. 그러다 철제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서 막 움직이면 자석 광고 용지 있잖아 그거 잘라. 아. 그래가지고 색종이 딱 붙여갖고 딱 만들면 돼. 꼼지락꼼지락. 그래서 나는 이제 광고를 뭘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했어. 이 칠교판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옆으로 가냐? 이렇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반 나누고. 허! 너 어떻게 하냐고? 찾아봤냐? 있어요. 에? 저희 학교에 있어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을 나누고. 아니, 여기. 아, 맞아요. 응, 그 다음에 여기 평행사변형 조금 어디? 이렇게. 아, 여기? 네.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
어, 그럼 다 틀리는구나, 진짜. 이거랑 이거랑 크기 똑같냐, 그럼? 같죠, 실제로. 아닌데? 같은 크기가 없는데? 이게 더 클걸? 이게 더 클걸, 이건.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이것도 세 개가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같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칠겹판을 이렇게 하면, 내 아이디어 간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저기를 써줘. 전화번호나 이렇게 광고를. 그냥 맛있는 치킨 해갖고, 어, 공, 몇몇몇몇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거 붙여. 다음날은 이거 붙여. 그 다음날은 이거 붙여. 그 다음날은 7일 동안 이걸 부착해서, 그래서 다 모이시면 할인을 해줘. 왜? 자석으로 붙여, 이거 하나만. 나. 괜찮냐? 네. 어. 그러면 일곱 번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 일곱 번을 사먹을 때 하나씩 주기도 하고. 쿠폰이네, 쿠폰. 어, 그 다음에 애들이 저거 가지고 칠교로 놀아도 되고. 칠교판, 강국판 괜찮아? 네. 아이디어 특허네, 까우리? 아니요. 나 안 들 거야? 너 낼래? 괜찮긴 한데. 칠교, 강국판, 특허. 내서 뭐 하게요? 특허 내면, 특허 치고 등록되면 나중에 이거 사람들이 살아오면 아이디어 좀 받지. 저거 살까요? 어? 그거 살까요? 살지 안 살지 어떡해요. 근데 집에서 놀기는 좋잖아, 애들한테. 장난감으로. 광고할 때. 붙이고. 오. 안 그러냐? 네. 괜찮냐? 네. 특허 낼래? 오. 난 아이디어 있었어, 이거. 네. 이걸로 광고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우, 이 나누기 사람 어떻게 그리냐? 넌 어떻게 그린다? 2를요. 이게 3분의 2요. 응. 동그라미 딱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세 개를 하고, 그지? 어, 3분의 2잖아, 이거 분수로 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찜찜하지? 예. 어, 그래서 2를 어떻게 한다고? 2를. 3등분을 해. 예.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 2를. 이걸, 이걸 합친 게 뭐고? 그래가지고 이거 합치면 이거라고? 예. 이렇게 해. 2 나누기 3.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너는 어떻게 했는데? 전요? 직사각형을 3개 나온 다음에 하나하나 합친 거였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거예요, 전. 아, 2 나누기 3을 그려라. 2 나누기 3. 2를, 2 나누기 3을 수학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숫자로? 3분의 2. 아, 그러니까 더하기는,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 네. 그럼 2 나누기 3은? 2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2를 그린 다음에 그거에 3분의 1만 가. 그러니까 먼저 2를 그려. 이거는 1. 이거는 2. 근데 이 전체에 뭐라고? 3분의 2만 가.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 이것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인데 이 전체에 3분의 2니까 하나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냐? 오, 너 그렇게 그랬다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지. 그렇지 않냐? 응. 왜?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건 2의 1과 3분의... 3분의 1 아니에요? 아, 이거? 1과 3분의 1이죠. 아, 이 전체 내에서 전체가 1이라면 2의 3분의 1, 2의 3분의 1. 아, 그럼 1과 3분의 1이래, 이거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 덩어리를, 이게 2를, 이게 크기가 1이 아니라 2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3분의 1이 두 개니까, 아. 3분의 1. 오! 3분의 2를 3분의 1을 안 하고, 3분의 1을 두 개를 했대. 오, 똑똑해. 좋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 2 곱하기 3분의 1 배웠냐? 안 배웠어요. 어떻게 2를 3분의 1 해요? 헷갈리잖아요. 3분의 1 두 개잖아. 근데, 그러네요. 지금 얘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림을 그릴 때. 그지? 어?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색칠하는 것도, 맞아? 5를 뭐라고? 3분의 2 곱하기 뭐죠? 5분의 1이지. 네. 아, 3분의 1을 5분의 1로 해요. 막, 5분의 1을 3분의 2번 해요. 뭐, 헷갈리지? 그럼 못하는 게 좋겠냐?
이거 곱해, 이렇게. 15분의 합니다. 2. 어떻게? 이렇게요. 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뭘로 나눠? 3분의 2로, 3분의 2로 나누잖아. 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쪽으로 어떻게 나눠? 5개. 5분의 1로 나누잖아. 그지? 그럼 이 조각이 15개가 되잖아. 그지? 에? 그 겹친 걸 찾아야 돼. 3분의 2는 이만큼이고, 그지? 5분의 1은 이만큼이고. 그래서 겹친 애들만 찾으면 요거잖아.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으면 잘 배운 거요. 잘 배운 거지네.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수학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는데, 언제나 다음 풀어보라고. 몰라요. 이런 걸 왜 해요? 계산만 하면 되죠. 수학책이 나온다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수학 교과서 풀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풀라고 했어. 그래서 너한테 수학 교과서 사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사라고 했어. 수학 교과서 사라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니가 다 푸는 거 하고, 니 교과서, 너 무슨 출판사야, 수학 교과서? 좋은 책 신사고. 신사고 말고도 다른 거 사. 그런 다음에 다 쓴다고 서로 바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이게 오케이? 출판사 되게 여러 가지예요. 상관없어. 합동인 별은 똑같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아, 별 합동. 합동은 뭐야? 합동하고 닮음이 있어. 얘들아, 닮음은 비례식이요. 1:2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1cm면 이게 2cm요. 각도는 같은데 길이가 달라. 이건 아들이고, 이건 아빠 거고. 크기가. 부모랑 닮았지만. 그지? 그래서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합동은요, 2분의 1하고 4분의 1은 똑같은 거야, 그지? 같아, 크기가. 합처럼, 합치면 같아.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그리셔야 돼. 그렇게 했어? 똑같은 크기로? 저는 그냥 비슷한 적. 그렇다고. 이제 3.6을 3으로 나누니까 3.6을 3으로, 3을 3.6번 해보고, 되고, 그지? 응. 근데 연달아, 아, 3.6을 3. 그지? 3.6을 3번 빼갖고 딱 나눠 떨어지는 거 찾아야 되는데. 3.6은 뭐냐? 10배로 하면 36을 곱하기 3분의 1, 그지? 한번 나누면 10이 되지. 그지? 그럼 1.2씩 끊어주면 되지, 그지? 이 3.6을 3등분 한다는 거네, 그지? 이럴 때는 등분제. 뭐라고? 등분제. 근데 8 나누기 2는 몇이냐? 4지. 8을 2씩 빼면 몇 번 빼? 네 번. 그래서 곱하기가 2 곱하기 4는 8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누기. 이렇게 하면 뭐라고? 곱하기. 이렇게 해서 2씩 뺀다. 이걸 뭐라고? 이건 등분제. 똑같이 빼는 거야. 연속 빼주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그치? 에? 연속해서 뺀다는 거야. 연속해서 뺀 횟수가 여기 써진다는 거야. 원의 대칭축은 몇 개야? 무수히. 어, 무수히 많다고. 원점만 지나면, 그지? 아, 무수히 많다고. 오, 이기는 거, 이 원뿔의 모선은 몇 개야? 예? 모선. 모선이 엄청 많아요. 모선은 이렇게 해서, 이 원 둘레에 꼭지점 니은 선이 다 모선이야. 그래서 이것도 무수히 많아. 그지? 자, 이 점에 있는, 이 원에 있는 점의 개수는 뭐야? 무수히 많아. 근데 이렇게 접선은 요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원의 접선을 몇 개 구울 수 있어? 무수히 많이 구울 수 있어.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라고 해. 무한대. 근데 이거는 무한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야.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점점 커지는 상태. 근데 이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무수히 많다는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그치? 셀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점 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 점 사이에 점이 가운데 또 있어. 그래서 그럼. 자, 정삼각형의 대칭축은 몇 개요? 3개. 딱 3개밖에 없어. 꼭지점으로 지은 거, 그지? 어, 3개 잘 그렸어, 대칭축. 대칭이란 게 무슨 뜻이야? 네? 대칭이 무슨 뜻이야? 이 저울층 자요. 상대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칭의 축이 있으면 여기서 거리가 같아. 수학에서. 이해됐지? 거리 크기가 같아. 평행사변형 그렸어.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야? 몇 개야? 하나. 이렇게 그어도 되잖아. 이렇게 그어도 되잖아. 이렇게 그어도 되잖아.
이렇게 가도 되잖아. 허! 그럼 이렇게 가면 대충 쭉 안 돼? 여기는 이만큼만 가고 이만큼 가고 똑같은 모양 있잖아. 네. 그럼 몇 개요? 많아요. 무슨 일 많다고 이것도 대충 이해됐어? 아? 그렇지 그려보니까? 그럼 중심은 점 아니에요? 대충의 중심을 표시하셔. 그럼 아 이렇게 그려줘야지. 맞아. 점만 찍으면 된다. 맞다. 근데 그게 중심이라는 흔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다. 요거랑 요거랑 같다. 이 정도로 표시해줘야 돼. 왜? 평행사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대각선은 뭐라고? 대각선은 상대를 2등분해. 이 상대를 요거랑 요거랑 같아. 요거랑 요거랑 같아.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사다리 돌을 가지고 점대칭과 선대칭을 그려봐라. 이제 점대칭, 선대칭은 뭐라고? 선이 있으면 요거랑 길이 같게 해갖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점대칭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점을 이렇게 하면 점대칭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대칭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대칭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뭐요? 거리. 거리? 거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요만큼 거리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 찍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 찍어. 같은 거리야 여기다. 그러면 요거 거리만큼 이렇게 요 대칭점을 지나갖고 점 찍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돼.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아, 요 길로 내려간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0.1 제곱미터를 그리래. 그럼 어떻게 그려? 허! 10cm! 야, 제곱미터니까. 아, 그치. 10cm하고, 그치? 10cm는 0. 몇 미터야? 0.1m. 0.1m야? 10cm? 0.01m. 여기는? 0.01m. 맞아? 10cm라며, 10cm. 네. 10cm에다가 10cm를 곱하면, 10 곱하기 15면 요게 뭐야? 100. 100제곱센치가 되지. 네. 그러면, 이 100제곱센치는 1m, 제곱센치는 1m야? 1제곱미터야? 아니에요. 저, 내가 그리라고 한 거는, 생각해봐. 0.1제곱미터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렸어? 0.1제곱미터. 어. 10칸으로 나눠서. 어. 짱이다! 그쵸?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걸 10cm로 하고, 이걸 10cm로 해봤자. 어? 네. 만약에 10cm, 10cm로 하면 이렇게 그면 이거랑 100제곱cm지. 네. 요거를 제곱cm를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 10cm를 제곱미터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제곱미터를 되려면. 그러면 10cm는 0.01제곱미터지. 1제곱미터지. 0.01m 그지? 그럼 네가 0.01을 하고 0.01을 곱해봐. 그럼 몇이야? 이건 뭐라고? 100분의 1m 곱하기 100분의 0m지? 그럼 이건 뭐죠? 어? 만분의 1m가 되지? 1제곱미터가 되지? 그러면 이건 뭐라고? 0.0001제곱미터. 잘못 그렸잖아. 맞아? 어. 잘 그렸어. 1제곱미터로. 이게 10분의 1제곱미터니까. 1m, 1m를 그린 다음에, 그제? 10분의 1만 만들면 되잖아. 네, 그렇게 만들었다. 똑똑하게 잘했다고. 자, 의가 뭐라고 이게? 곱하기라고. 그래서, 5분의 1을 3개 그리면 되지? 잘했어. 자, 한각이 40도인 직각 삼각형을 그리래. 그러면 이건 직각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40 쓰고, 에? 어? 여기다 몇 쓰면 돼? 50. 50 쓰면 돼. 그럼 그지 아니에요? 에? 옥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럼 옥지 아니에요? 저 봐봐. 이게 90도지. 이게 반대가 45도지. 그러면 이 가상에서는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거보다 좀 작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게 직각이라고 치고 이걸 40을 써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게 50이 되지. 그러면 이
이 그림을 어떻게 보던 네가 이 4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렸다는 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수학을 그리면서 이거 40이고 50이고 없잖아요. 좀 틀린 것 같잖아요. 안 틀리게 이 프로그램이 있어, 그리는. 숫자를 넣잖아. 그러면 X면, Y면, 각도 얼마 타면 딱 나와, 삼각형이. 그걸 축소해서 나와. 수학에서 나오는 그림은 뭐라고? 시험에 출제된 거. 국가에서 출제되는 시험 있지? 는 뭐라고? 100% 그림이 각도가 다 맞고, 길이의 비례식도 딱 맞아. 봐봐.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1cm 이렇게 해도 되지? 맞아? 그러면 이거 몇 cm 같아, 이거? 대략 이게 1이니까 이 정도 되고 1.3cm 되겠다. 이렇게 맞으면 맞아. 루트 2. 맞다고 그게. 그러니까 축소해서 비율을 딱딱딱딱 축소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축소가 돼. 그래서 여기가 이게 1cm라 그러면 이거는 몇 cm인지 대략으로 짐작해갖고 답 딱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이네. 답 딱 체크하면 맞아. 그래서 풀 필요도 없이 맞는 경우도 있어. 그림이란 게 그래. 그 전에 옛날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런 그래서 이게 3cm래.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한 6cm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지나는 요거의 원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이 끝과 이 끝을 지나는 이렇게 타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근데 그 전에 나 쌤이 야, 이거 3cm냐? 이거 한 5cm 되겠네. 그러면 원보다는 그지? 이렇게 찌그러졌잖아, 그지? 이게 한 5cm로 그지? 그럼 525 파이알 제곱에서 25 파이보다 조금 작아 보이네. 또 보니까 여기 20몇 파이 있어, 23파인가? 그럼 답 이거네. 뭐 딱 썼더니 정답 사실은 맞아.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하나는 5파이 나왔고 하나는 40파이 나왔어.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바보냐? 딱 봐봐. 이게 몇 센치요? 어쩌네가 수학을 하는데 그림이 그렇게 파괴가 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복돼 무한대로 반복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색칠한 거 있어 이거. 이렇게 색칠한 넓이를 총 구하면 몇이냐?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야, 요거 하면 요거 반절이잖아. 딱딱 치면. 이렇게 딱 치면 이거 반이지. 응? 이걸 여기다 놓으면 반, 이걸 놓으면 반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거고, 두 번째는 요거 반절이고, 세 번째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만한 거 반절이야? 그 다음에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쳐다 보니까 한 대략 이만큼이겠네. 그럼 딱 한절이, 어? 이거 막 계산하고 있어. 막 첫 번째 칸 넓이 곱하기 4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숫자 계산하고 대략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뭘 계산하고 있어. 너 파고냐? 그랬더니, 아, 쌤,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해야죠. 계산하고 틀렸어. 아, 나 바본가 봐. 에? 나 바본가 봐. 저 그렇게 풀었어요. 아니요, 바보는 아니요. 그렇지만, 이 직과, 숫자, 그림을 좀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내 얘기는. 오케이? 한 변이 1cm, 다른 한 변이 1.5로 만든 최소 넓이의 상삼각형을 그려라. 정삼각형이 그게 무슨 뜻이냐? 정삼각형인데 한 변은 2cm고 다른 한 변에 1.5냐? 아, 큰 게요. 내가 이거 잘못 냈나? 둘 다 모른 척. 아, 이거 내가 뭔가 널 낼라다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높이가 1.5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삼각형이 됐지. 아, 그럼. 최소 넓이. 아, 맞겠다. 한 번은 2고, 한 번은 1.5고, 그지? 그럼 최소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작아야 돼. 아니, 한 변인 2면, 대각선이 제일 큰 게 최소로 하려면 대각선이 2야 된다. 응? 하나는 2, 하나는 1.5, 그럼 한 변은 1.5, 그지?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지? 그럼 뭐, 이거 빼고, 미안. 자, 사다리꼴 평행사변을 만들어 넓이를 구한다. 그 과정.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쩍쩍쩍쩍을 찍고, 여기 길이만큼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띄어서 여기로 가면 돼. 그런 다음에 띡띡띡띡띡띡 반절 나누면 돼. 이해됐어? 네. 어. 오, 너는 그렇게 어떻게 했냐? 변사변을 삼각형.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한 거지. 직사각형 만들어서요 딱 잘라요. 아, 이것도 자다리꼴이잖아요. 너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오. 에? 이렇게. 여기 옆에 식이 이것도 사다리꼴이잖아. 옆에 식이 있잖아요. 아,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림으로 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가서, 그지? 근데 이렇게 써줘야지. 이건 A 쓰고, 이건 B 쓰고, 여기다가 B 쓰고, 그지? 여기다가 뭐라고? A 쓰고, 그지? 맞아? 여기를 C 쓰고, 여기도 C 쓰고, 그지? 네. 맞아? 네. 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이거, 그지? 밑변. H.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반절해야 돼. 요거의 중점. 그러면 요거랑 같다. 이렇게 그리든지. 최대한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게 체크를 해도 된다는 글 안 쓰고. 마른 놈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돼? 이제 마른 뭐가 있으면, 요 대각선이 직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되지? 맞아? 그 대신에, 요거랑 갖고, 요거랑 갖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 다시. 요거랑 갖고, 요거랑 갖고. 아, 식 말고 그림으로. 오, 잘했는데, 아깝이. 오, 요거랑 갖고. 오, 화살표로? 오, 알았어. 근데 저런 표현은 없지, 화살표 표현은. 그러니까 수학에 어떤 표현을 보는지 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야, 그제? 시계의 큰 바늘이 12를 가리키고 90도로 이른 각. 아, 두 개. 다 그랬어? 자, 예각이 한 개 이상 있는 삼각형을 모두 그려라. 그럼 예각이 한 개 이상. 저 봐봐. 예각 삼각형은 예각이 세 개지. 직각 삼각형은 직각이 한 개지. 그제? 둔각 삼각형은? 둔각이 하나지. 예각 두 개. 둔각 하나, 직각 하나, 예각 세 개. 이렇게 외우면 되지. 맞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0.237? 천 개로 나눠서 237개 하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해서. 0에서 1을 하고, 이걸 10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0.1을 한 다음에, 그지? 네. 그럼 0.2 하면 되지. 네. 그럼 여기 0.3 하면 되지. 2 한 다음에 또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럼 3, 7이지. 그럼 여기다 찍으면 돼. 네? 0.2, 3, 7. 그 다음에 0.2, 3. 진짜 총결로 여기까지 했었는데. 충격을 여기까지 하고 이게 하려고. 자, 밑면에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겨냥도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나 본 거야. 점선으로 그렸어? 점선만 그리면 돼. 자, 사각뿔대 전개도 잘 그렸네. 오, 이거 뿔대 전개도. 뿔대 전개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려줘야네. 뿔대, 삼각뿔대 전개도. 삼각뿔대 전개도는? 삼각형에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이걸 잘라야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걸 없애고 여기다가 뭐라고? 삼각형 하나 남겨놓고, 그지? 네. 아, 두 개는 없애고. 이거는 없애고, 이거 두 개는 없애고. 순식간에 그리지. 원넓이는 구하는 공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오. 수학책에 나오는 거. 오. 이게 그리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야 사실은. 근데 이제 원을 이렇게 자른데 원을. 뿅뿅뿅뿅뿅 계속. 그러면 뿅뿅뿅뿅 이렇게 돼서 삐죽 그랬더니, 아, 선생님 이거 원이잖아요. 아니, 더 자르면 이렇게 작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반지름이 돼. 알. 여기가 원 둘레가 돼. 그래서 원 둘레는 뭐야? 2파이 R. 근데 여기는 없어. 곱하니까 2파이 R 제곱이야. 근데 요 반절은 없잖아. 그래서 2로 나누면. 근데 너는 요걸 갖다 여기다 겹치고, 여기다 겹쳐서 이 반절만 했다는 거겠지.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 그림으로. 아, 이거 노가다. 그냥 11개. 노가다가, 여기 있습니다. 노가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짝트리를 이용해가지고, 정육면에서 서로 다른 전개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천재.
대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할 게 끝도 없다는 거야. 근데 영재의 수업 같은 거 이럴 때 이걸 다 그리게 해. 근데 만들으라 그래, 만들어지나. 창의력 수업이 그거요. 어? 그럼 한 시간 내내 가겠지? 장난 아니겠지, 이거? 그런 다음에 숫자도 쓰라 그래. 그래서 주사위 만들으라 그래, 색칠해. 그래. 이게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그리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야. 이걸 안 했네. 그래서, 아, 나 이게 왜 11개일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분이 써서 올려주셨네. 이렇게. 훌륭하네. 감사합니다. 작성책에서. 네이버 캐스트. 누가 쓰셨어? 이분. 수학 교수잖아. 수학사. 수학사 쓴 사람도 되게 많아. 아니, 이 사람. 그 사람 수학사인데. 수학사에 나와, 이분도? 이 사람이 수학사 나와요. 오. 아줌마 나오고 아저씨 나오는데. 오. 아저씨예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꼭 아이들 그 이야기 수학사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치? 아니, 그래서 지금 정통으로 시키는 거야. 근데 저렇게,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공부가. 그치? 비례배분하고 연비배분 아직 안 배웠지, 니네? 배웠어? 배웠나? 네. 어? 연비배분 몰랐어요. 안 배웠어? 그럼 못 배우면 뭐 상관없어. 격자계산은 알아? 당연한데. 그거 아니요, 격자계산. 해볼까? 격자계산이 뭐예요? 자, 21. 또 몇이야? 아, 젓가락 계산. 하나, 둘, 30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요게 몇이요? 6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00. 이거는, 뭐야? 여덟 개 하다가 아홉 개니까 9. 714. 어, 균형? 714.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4. 아, 이거는 세 개랑 여덟 개잖아요. 어디가 세 개? 아, 여기 있구나. 아, 미안. 여기 세 개네. 세 개랑 이거랑 더해야지. 그래서, 3하고 8하니까 11. 714. 그래서 714가 나오는 거. 이게 격자 계산이야. 아, 저런데 이상한 것만 나와요. 신기하지? 어? 이거 어떤 사람이 연구했대? 창살 보고. 창살 보고요? 오. 오늘 나무에 이거 보고. 이게 격자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와. 하는 게 알겠어요, 이제? 네. 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비문학 독해, 국어에. 헉! 국어예요? 응. 국어? 희한하게, 별 희한한 게 다 나와. 아, 이야기 수학사 이런 데 나와. 그래서 아는 거 아는 거야. 원기는 자른 종면, 단면들이 몇 가지인 줄 알아? 이렇게 자르면 원. 이렇게 자르면 타원. 이렇게 자르면. 직사. 대각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오. 어, 삼각형. 그제? 또, 이렇게 자르면. 사각형도 나와.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와, 자르는 거에 따라서, 단면 종류로. 그지? 자신의 이름 어떻게 그렸어? 색은, 그, 종, 서, 서 있는 사람. 동. 나는 동, 아세 막, 어떻게지? 동. 동그라미. 아는 뭐라고 했지? 아이. 아. 아? 샘. 오, 동아샘. 한국의 샘. 동아샘. 마크로 할까, 이거? 아. 자, 어쨌든. 자, 근데 봐봐. 니네,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플러스 3,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이제 그리잖아. 1참수로. 그지? 똑같이, 2x 플러스 3은, 이거 그릴 수 있어? 은 0, 이거 그릴 수 있어? 네? 이거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x를 남기면 3 넘어가지, 마이너스 3. 그러면 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수직선을 쫙 그린 다음에, 여기다 x 딱 찍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쓰면 다 그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니네들이 지금 중학교 배우잖아, 그지? 모든 걸 다 그림으로 그리자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해준 거야. 아? 아, 근데 중학교 거 그려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거 한번 쫙 해본 거야. 그릴 수 있게. 자, 뭐라고? 수학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릴 수 있다고. 이미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어. 막 설명이, 수식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애들은 이거 막 핵 보고 이거 안 읽고 풀기도 해.
공부할 때 요것만 보고 완전 풀기도 해, 많이 풀면 이것만 보고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고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설명을 쓰면 띄어봤더니 이 밑에 거랑 비슷해, 그럼 공부 잘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인지, 내용을 읽어도 그림을 봐도 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바바박 떠오른다는 거야 내 얘기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 문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걸 갖고 와서 이걸 그리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림으로 그리는 수학이라고. 그래서 수학 교과서 꼭 읽어라.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봐라. 수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왜? 숫자고 명확하고 구체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도형하고 도형, 그림하고 함수하고 그제 같이 합쳐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으로 세상이 전부 다 뭘로 쓸 수 있다고? 수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 수식을 다 뭘로 완치원할 수 있다고? 숫자로. 그러니까 수식, 그림이 수식이 되고 수식이 숫자로 되고, 그럼 숫자만 입력하면 뭐가 돼? 숫자만 규칙성만 입력하고 숫자만 입력하면 그림도 나오고 게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짜려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수학이 무섭고 그래야 강해진다고 나중에.